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굉장히 좀 신기한 유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에서 네, 나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5000년이 된 크리스털 단검이 스페인 남부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런 처음 봤습니다 저런 거. 스페인에서 약 5000년 전 선사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크리스털 단검이 발견됐다. 5000년 전인 선사시대, 그쵸? 5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쯤 되나? 그쵸? 네, 여러분 보시면, 그쵸? 신석기 시대보다 더 정교한 문명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돌, 손잡이는 돌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 이거 뭐야. 와, 투명하게 돼 있네. 이게 크리스탈인가 봐요, 이게. 야, 신기하다. 26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방 세비야주에 있는 거대한 암석으로 된 몬텔리리오 톨로스의 무덤에서 5000년 전에 제작된 희귀 크리스탈 단검이 발견됐다. 크기는요,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총 길이는 21.6cm니까 손바닥보다 좀 크나? 네. 최소 길이가 20.3cm, 두께 5cm. 미터의 크리스탈 결정을 깎아서 단검을 제조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보고 있다. 야, 이거 수정을 깨려 어떻게 이걸 연마해서 깼을까? 그죠? 수정보다 더 저기 경도가 높은 물질로 다듬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기하네요. 손잡이 이거 상아래입니다. 돌이 아니라 상아. 그때부터 벌써 상아를 썼네. 그러면 뭐야? 그러면은 뭐야? 그럼 스페인 남부에도 코끼리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교역이 있었나? 네, 신기하네요. 되게 그것도 좀 불가사의하다, 그죠, 여러분? 지난 2007년에서 2010년 무덤을 발굴한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세비야 대학 공동 연구진은 이번 크리스탈 단검이 과거 선사시대 스페인 지역에 위치했던 이베리아의 단검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정교하며 당시 엄청난 제조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크리스탈 단검 제작은 대대로 전달된 경험 지식, 부싯돌 단검을 가공하면서 얻은 기술 등 여러 노하우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연구진은 크리스탈 단검이 발견된 무덤 인근에는 크리스탈 광선이 없었다. 단검 제작자는 단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나 막대한 부유층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고대인이 크리스탈 단검을 주술적 힘을 얻거나 장례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화살촉도 같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연마하려면은 경도가 높은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수정을 깎을 수 있을 만한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교한 세공무늬가 있는 것을 보니까 기술도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뭐 그 당시 그 거기에 만약에 스페인은 내가 봐서 남부에 코끼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상아 같은 걸 구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국제 뭐 교역로 같은 것을 같은 것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죠? 아주 부유층, 막대한 부유층이나 뭐 그런 상류층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죠? 네. 또 크리스탈 단검이 발견된 거석 무덤은 지름 4.6m 규모의 주요 구역에 들어서기까지 길이 39m의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와, 이 중 크리스탈 단검은 무덤 내부 남쪽 구역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구진은 총 길이가 44m에 달하는 무덤 8개 구역에서 각각 크리스탈 결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무슨 무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암석 무덤이라는 게 있대요. 또 크리스탈 단검은 화살촉 10개, 칼날 4개, 무기 제조 부품 등과 함께 묻혀 있었다. 나머지 유물도 모두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검이 묻힌 무덤에는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여성 24명 등 총 25명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다. 이들 일부는 독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 이게 순장했을까나? 잘 모르겠다, 그죠? 되게 미스터리하다. 유골, 코끼리 어금니, 타조알 등이 무덤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무슨 그때 사후세계에 가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사후세계에서 지내라는 그런 의미로, 그쵸? 이런 거 타조알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부장품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검이 무려 5000년 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유물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